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산겹 숙주찜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럴 때 해드시면 너무 좋은 음식이니까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죠. 굉장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. 자, 일단 청경채를 준비했습니다. 시장에서 1500원 주고 사왔고요. 뭐 손질하는 법은 간단합니다. 이렇게 그냥 반 갈라주셔도 되고, 반 갈은 후에 머리 쪽을 좀 잘라가지고 따로 좀 떨어지게 해가지고 물에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고추는 이따가 숙지가 온 걸 소스에 넣을 건데 고추가 하나 정도 들어가줘야 매콤하고 소스가 맛있으니까 하나 정도 있으시면 같이 좀 썰어주세요. 지금 소스는 참소스를 사용할 거고요. 자, 마늘 반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또 썰어놓은 고추 자 같이 넣어주세요. 그리고 참소스를 부어주시고 위에다가 이제 대파도 좀 잘게 썰어서 같이 넣어주시면 소스 준비는 끝입니다. 자, 이제 깨끗이 씻어놓은 숙주를 집에 있는 팬에다가 넓게 깔아주세요. 뭐 정해진 양이 없고 그냥 드실 만큼 많이 깔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깨끗이 씻어둔 청경채 있죠? 청경채도 이 가생이 쪽으로 예쁘게 좀 둘러주세요. 가운데로 이제 고기를 넣어가지고 모양을 좀 내줘야 되니까 청경채는 이 가생이 쪽으로 색깔이 예쁘게끔 놔주세요. 그리고 저는 우산경을 준비했지만 대패 삼겹살도 괜찮고 불고기거리도 괜찮고 뭐 하여튼 얇은 고기면 되죠. 얇은 고기 금방 익을 수 있는 얇은 고기면 되니까 아무거나 좀 준비를 해주세요. 또 본인이 좋아하는 만큼 많이 올려주세요.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겹치다 보면은 중간에 좀 잘 안 익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적당히 올려주세요. 자, 그리고 맛술도 두 큰술 정도 잘 둘러주세요. 혹시 모를 잡내를 좀 잡아주는 거니까 맛술 두 큰술 둘러주시고 후추도 아주 많이 말고 적당히 후추 향이 좋으니까 적당히 좀 뿌려주세요. 이제 불을 켜시고 센 불로 켜준 다음에 여기 약간 열이 올랐다 싶으시면은 뚜껑을 닫고 불을 살짝 줄여주세요. 그래서 중간 불로 12분 정도, 10분에서 12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12분이 지났고요.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고기가 참 잘 익었죠? 사실 이게 뭐 특별히 요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. 그냥 야채 씻어서 올려주고 고기 올리고 후추 조금 뿌리고 해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. 너무 쉬우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. 자, 이제 소스를 잘 섞어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어떤지 먹어봐야 되겠죠. 왠지 살은 안 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야채가 많이 들어있어서.